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반다이에서 이번에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팝업스토어를 반다이에서 새로 냈다고 해서 왔습니다. 자, 한번 뭐가 있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는 SD 건담 하나와 가샤퐁,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노리는 건 이게 아니죠. 와, 워그레이몬, 오메가몬, 메탈가루몬, 이렇게 프라모델과 함께 여기. 오, 자, 진짜 있네요. 진짜로. 이 밑에 보시면 5월 6일부터 한다고 쓰여 있고, 정말 이걸 재판매할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 재판매한다고 하니까 그때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 또 제로원이 또 있네요. 근데 여기 제로 투 드라이브 유닛 붙어 있잖아요. 과연 파는지 안 파는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겁나 잘 팔리는 주요죠, 애니멀 포스와 겁나 안 팔리는 우리 페트로 포스. 케이치로.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건담들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애니멀 포스만 잔뜩 있고. 근데 이게 웃기는 건 2020 버전하고 일반 버전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냥 2020년도에 새롭게 발매했다고 그냥 2020 버전인가? 그리고 맞네요, 아까 말했듯이 제로원 물건도 있기는 한데 제로원 드라이버까지만 있고 역시 제로투 유닛은 보이지 않습니다. 까비. 아, 루팡 페트, 불쌍한 우리 루팡 페트. 네, 이렇게 해서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열린 반다이 팝업스토어를 한번 들렀다 와봤는데요. 일단 저는 뭐 다른 거 사러 온 건 딱히 아니고, 에그제이드가 새롭게 발매된다는 세 가지 제품들 모형이 있을 줄 알고, 뭐 굳이 모형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있을 줄 알고 온 건데 없어서 약간 아쉽네요. 아무튼 뭐 에그제이도 또 새롭게 방영은 아니지,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긴 뭐 요새 애들이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봐가지고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뭐 다시 방영된다는 거 우리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처럼 잘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AYPO 애니멀 포스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에바.